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렉서스의 플래그십 MPV LM500H를 시승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LM500H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고 뒷좌석 체험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자유로운 시승이 아니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느낄 수 없을 수 있어도 뭐 기본적인 주행 상황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우리가 토요타가 먼저 출시했었던 알파드와 달리 2.4 가솔린 터보 엔진과 EX를 기반으로 한 이 다이렉트 4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368마력의 우수한 출력과 좀 더 개선된 하이브리드 패키징을 갖고 있다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행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드라이빙 포지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MPV는 좀 이상적인 드라이빙 포지션과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아왔던 미니밴과 기본적인 마당 높이, 스트리트 높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비슷합니다. 대신에 시트를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의 작동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앞유리가 차체와 만나는 부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필러가 앞쪽에 두 개가 있는데도 이 운전자하고 거리가 좀 제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가리는 부분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그런 점도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이게 딱 다 타입이 아니고 살짝 곡선으로 휘어 있어가지고 네. 좀 시야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저는 그 차가 떠올랐어요. 시트로엔 그랜드 피카소. 네. 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면도 있죠. 사실 이 차는 2열이 중심이 되긴 하는 차량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렉서스의 차량이라는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그건 있어요.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이런 구성은 좀 더 토요타에 가까운 건 있는데, 그래도 구성 소재들, 연출들 이런 건 확실히 렉서스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죽이라던가 우드 그레인, 그리고 이 로즈골드의 디테일들이 확실히 일반적인 토요타 차량보다는 더 렉서스다운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장비 배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랄까 정석에 충실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죠.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하고 조작하기도 편리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LM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같은 평면 안에 배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차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 말고 이전 세대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계기판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기를 끕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일본 차들에서는 아직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차는 이제 계기판은 운전자의 것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공유의 공간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 렉서스의 그런 그래픽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도 충실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열 공간과 2열 공간은 좀 불리하다 보니까 예, 디지털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룸미러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LM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해진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렉서스가 갖고 있던 여러 요소들을 뭐 차의 성격에 맞춰서 잘 배치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한데,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같은 평면에 배치하는 그런 경우들은 되게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계기판이 가려져서 정보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좀 분리를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리는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차를 이제 시승을 할 때 좀 느껴지는 차의 전체적인 느낌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 차가 주는 느낌인데요. 차가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은 뒷좌석에 초점을 맞춘 컨셉에 정말 갖추고 있지만은 처음 출발할 때 차가 주는 느낌은 운전석에서 주는 느낌이 조금 더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승차감도 오히려 뒤쪽보다는 앞좌석, 운전석이 더 좋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네요. 자, 이제 좀 주행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사실 그동안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언제나 2.5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조합을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이제 듀얼 부스트 혹은 아이포스 맥스 이런 식으로 2.4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제 전기 모터의 조합을, 그러면서도 CVT가 아니라 기존의 토크 컨버터를 개량한 이런 변속기를 조합하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가솔린 엔진의 엔진 부하를 좀 더 줄여주고, 그리고 좀 더 강한 전기 모터를 통해서, 그런 출력의 메리트를 효과적으로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우리 토요타 하이브리드, 렉서스 하이브리드, 특히 2.5 기반의 그 시스템들은, 엔진 작동시 되게 거칠고 진동이 좀 컸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다가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할 때 시동이 켜지는 순간에 약간 좀 더 힘있게 느껴지는, 엔진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좀 더 뾰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소리로 전달이 되긴 하지만 진동 자체는 상당히 적고요. 전기 모터와 이제 엔진이 이제 작동 모드가 바뀔 때 그런 위화감이 적으면서도 엔진의 어떤 힘찬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잘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RPM 상승했다는 것도 좀 거칠 부분 좀 있었잖아요, 1.5가. 네. 그런 부분은 전 지금 제가 동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끄러움 측면에서도 좀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4기통 엔진이기도 하고, 그래서 4기통 엔진 특유의 거친 느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감할 정도로 대단히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2.5L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은 이 실린더당 배기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거칠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그 기통당 배기량의 차이긴 하지만은 2.4 터보 쪽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좀 더 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2.5보다 2.4가 훨씬 세련된 매력이 있네요. 주행 질감에서 그 저속 측면에서 특히 더 그런 것이 잘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거의 저속 상태거나 정지 상태에서 이제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가지고 출력 끌어올릴 때 보면은, 네. 우악스럽게 그러면서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측면인데 저는 힘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매끄럽게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렉서스의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이런 측면들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좋은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다이렉트 고사륜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뒷바퀴 쪽에 전기 모터가 따로 설치가 돼서 또 가속할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위아래 움직임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전체적인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뒤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을 너무 더 부드럽게 정말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면이 돋보입니다. 사실 이런 LM 같은 차들, 뭐 스타렉스라던가 스타리아라던가 뭐 좀 크게 보면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차가 높고 긴 차들이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는 그런 승용차, 승용 세단 이런 차들에 비해서 무게중심이라던가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건 좀 부담스럽거나 좀 어렵진 않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의 어떤 경치라든가 높이, 특히 높이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뭐랄까, 서스펜션 쪽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 움직임이 큰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사실 이런 의전용 차량들 같은 거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다 이제 아무래도 중심이 2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열의 운전자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1열의 운전자가 조금 더 편한, 이전보다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차량이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또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운전석의 컨셉 자체가 엑서스가 항상 강조하는 타즈나 컨셉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무음을 감싸는 듯한, 사실 이런 컨셉의 차에서는 이 센터 콘솔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쵸. 있을 이유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센터 콘솔이 높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스티어링 휠도 지름이 좀 작은 편입니다. 운전자가 이제 앉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전자를 이제 휘감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점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이런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앞에 공간은 최대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짐도 놓고 이렇게 뭐 물도 꽂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이 차는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렉서스 컴팩트 차를 탄 기분도 있고 통상적인 SUV, 뭐 세단 이런 걸 탈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아, 렉서스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드라이빙에 대한 걸 좀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그 흐름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작지만은 이 기어 셀렉터의 사이즈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손으로 그냥 딱 쥐면은 좀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고, 물론 일반적인 렉서스,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게 재미있네요. 뒷면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환경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약간 좀 고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도요타 렉서스의 구성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숙하면서도 뭐 최신의 기술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버무려낸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1열에서의 운전을 경험해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이제 2열 탑승에 대한 이야기, 뭐 2열에서 이야기들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LM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알파드 대비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동안 토요타 캠리하고 렉서스 ES의 가장 큰 문제가 같은 기반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차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차별화가 좋다 나쁘다 이걸로 엄청 좀 평가가 갈렸었는데, 이 LM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지금 뒷좌석 딱 처음 느낌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 자체가 알파드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 사이즈는 같죠.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차이를 알 수 있는 점은 실내 꾸밈새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졌다.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부족스러움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내의 여러 꾸민 쇠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알파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파드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이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할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잘라놓고 절개하고 이랬었는데, 이 LM은 그냥 딱딱딱 고정시켜놓은 네.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건 이제 4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하겠지만, 확실히 이 알파드와 LM은 확실히 결정지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컨셉이 이제, 이 LM은 이제 6인승 버전과 오로지 뒷좌석이 두 사람만을 위한 이 구성을 좀 나뉘고 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연출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드와는 달리 이제 LM은 4인승 모델이 있어서 뒷좌석에 두 명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무릎 앞쪽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거의 앉아보면은 어지간한 이제 고급 대형 그 광동체 항공기의 비즈니스 시트 정도의 느낌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재와 이런 것들은 또 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만족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 이런 컨셉으로 판매되는 미니밴들 같은 경우에는 차체의 너비가 LM보다 또 도요타 알파드보다는 10cm 정도 네.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공간의 여유가 좀 적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깨 주변의 공간의 여유가 좀 덜하다라는 점은 있지만은 이 앉는 부분의 여유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 사실 선배랑 저보다 큰 체격의 소유자가 많진 않겠죠, 한국에. 그렇죠. 제가 큰 체격이긴 하니까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네. 분들 아니면은.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확실히 알파드와 차이가 있어요. 네. 4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48인치 정말 초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되어 있어서 OTT 기능은 물론이고 미라캐스트라든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급 차이를 좀 줘야 되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오늘 이제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총 23개의 스피커가 이 실내 공간에 만족스러운 음향을 준다라는 거, 이런 네. 것들이 확실히 좀 더 레벨을 좀 높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뭐 냉장고라도 사실 와인 첼러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차만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드 같은 경우는 물론 알파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차별화되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열 공간과 2열 공간을 좀 확실하게 구분지어 준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별도의 얘기긴 하겠지만 이 도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도어보다 좀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이제 48인치 화면이다 보니까 하나의 소스를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듀얼로 나눠서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그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보면은 한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화상회의라던가 네. 자료 같은 걸 볼 때 한쪽엔 그러니까 양쪽 두 화면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는 네. 조금 이제 한쪽만 쓴다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좀 화면을 써야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하고 이런 각 패널이 멀다 보니까 이런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이렇게 편하게 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미니밴에서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된 것도 참,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쵸. 예전에는 진짜 뒷좌석 중심의 럭셔리 세단, 대형 세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미니밴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충분한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BMW 7 시리즈일 네. 것 같아요.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좋은 건 있어요. 이 차가 훨씬 더 공간을 넓게 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시네마 스크린 같은 경우는 엄청 가깝게 느껴지는 데가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이 시선 거리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승차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지금 오래 달린 건 아니지만 어떠셨어요 지금 필링? 자잘한 진동들은 상당히 잘 걸러낸다. 그 전반적인 움직임이 되게 매끄럽게 느껴진다.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 차체 위아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드러운 쪽으로 전체적인 틀에서의 움직임을 좀 매끄럽게 만들려고는 하지만은 움직임 자체가 아주 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단이 아니잖아요. 세단이다 네. 보니까 조금 더 그 서스펜션 스트로크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상하의 움직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아무리 차에서 실내에서 그걸 막 케어하려 해도 물리적인 공간을 주, 물리적인 이 작동거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땅에 붙여서 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거기서 좀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TNGA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런 컨셉의 차들이 많이 썼던 보디움 프레임 스타일의 원박스 스타일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천장이 높고 실내 공간의 높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그런 이제 키가 큰 차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과거의 차량에 비해서는 좀 더 좀 명료함, 좀 일체감은 있겠지만, 네. 확실히 이 낮은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뭐라 그래, 무게중심이 좀, 그러니까 이 패널과 무게중심이 멀다라는 느낌이 네.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타는 기아 카니발 같은 미니밴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천장은 더 높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차체 폭이 좁다라는 그런 좁으면서 높은 차가 가지는 특성들 이제 그런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좀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제 좌우 움직임에서는 위아래 움직임에 비해서는 뭔가가 잘 억제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차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좀 하이루프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하체 움직임과 상체 움직임 진동이 따로따로 발생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특정이기도 하고, 사실 혼다 오디세이라던가 이런 차들 타보면은, 특히 이제 얇게 만든 차들 네. 타보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그거에 대한 억제성은 있지만, 그런 성격은 좀 남아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완연한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네. SUV와, 대형 SUV, 플래그십 SUV와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네. 좀 주소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드랑 비교한다면 저는 확실히 좀 더 LMD 낫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서스펜션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특히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움직임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LM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알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될까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강인하게 조립을 해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유지하고 그걸로 이제 노면에 대응하겠다라는 컨셉이었는데 LM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제어적인 부분, 여유로운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더해지면서 확실히 세그먼트 차이는 잘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에스컬레이드하고 쉐보레 타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두 차는 물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좀 더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꾸며져 치장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유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알파드하고 LM은 혹시 좀 더 구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틀 자체를 이제 같은 걸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에서의 차이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LM이 주는 느낌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세그먼트 구분 혹은 브랜드별 차이의 구분이 잘 안 됐던 부분도 많았잖아요. 사실 저는 실제로 이 가격표를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이게 더 알파드보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가장 큰 점은 알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파드 거의 두 배 가격을 주고 여러분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저는 오늘 타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아, 확실히 세그먼트 차이는 확실히 구분이 난다 라고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디테일의 차이,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냥 전체적으로 같은데 일부 요소들만 다르게 했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LM에서는 그 전반적인 부분의 디테일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느낌이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 안락한 느낌,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컨셉을 확실하게 구분을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차가 참 낯설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가끔씩 카운터파트에서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기사님과 함께 알파드를 이렇게 준비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걸 타면서 아 이래서 이런 걸 준비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LM이 만약에 LM이었다면 확실히 좀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회의하러 온 담당자라고 한다면 이 차 안에서 오늘 회의 자료를 한 번 더 둘러보면서 네. 좀 준비하면서도 아, 이 사람들이 날 잘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무드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금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지색 내장재를 쓰고 있고 포인트 컬러로 약간 로즈골드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컬러를 쓰고 있는데 지나치게 어떤 그 크롬이나 알미늄 그 장식이 주는 차가운 느낌보다는 이런 식의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식을 이 베이지색 내장재와 같이 썼다 이런 부분들이 좀 편안한 느낌, 실내를 더 편안한 느낌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면을 봤을 때 보이는 48인치 내용 스크린 그리고 주변은 또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이 영상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부분들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라든가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카메라 설치 때문에 다 열어놓긴 했지만 이런 창문이라든가 루프 글래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좀 차단하고 디밍으로 가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열 공간을 확실히 독립적인 좀 더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많이 신경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급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니밴에서는 애매한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LM에서는 천장에 네.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 부분에 길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또 로즈골드로 이렇게 피팅 마감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고급 호텔이라든 이런 데 가면은 돌 사이에도 우두를 넣어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를 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시각적인 매력을 좀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블랙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톤에 약간의 그 건메탈? 이라고 하나요? 다크메탈을 씌워가지고 조금 더 톤 다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베이지톤이 좀 더 화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베이지 톤 가죽은 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렇죠. 이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실내 분위기를 조금 따뜻한 분위기, 좀 그 심리적인 차분한 안정감을 주는데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트에 앉았을 때의 가죽의 느낌 그리고 쿠션이 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의도와 결과물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차들도.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의도와 그 결과물이 크게 그 벗어나지 않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고급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파 가죽을 비롯해서 좀 좋은 이른바 좀 그 고급 가죽으로 알려진 그런 가죽들을 쓰면서도 약간 표면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부드러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건 편안함보다는 약간은 좀 내구성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들이 쓰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LM에서는 이 시트 표면을 감싸는 가죽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맞아요. 표면 질감도 부드럽지만은 그 아래 받쳐주는 이 쿠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니까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탄력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그러니까 탄탄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감싸주는, 눌러주는, 네. 네, 여기서 몸을 진짜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재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느낌, 이 몸이 닿는 느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뭐, 이런 LM 같은 거는 뭐 카니발이라던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튜닝하면 되지 않아? 아니면 뭐 그런 특작 업체들 차 사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강점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패키징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렉서스 코리아가 내일 당장 한국에서 떠날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만족성은 획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주변에 지금 제 아는 카레이서 중 한 명이 알파드를 주문했다가 네. LM이 출시하는 얘기를 듣고 취소하고 LM을 결정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단을 타기 좀 너무 이렇게 낑겨 들어가야 되고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대형 SUV 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네. 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차에 탑승을 하는, 그러니까 엔트리하는 부분에서도 낮은 스텝을 밟아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내릴 때도 좀 더 용이하게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좀 어색한 세그먼트 혹은 어색한 폼팩터일지 몰라도 사용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용 체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읽어들었는데 등받이를 네. 한번 높여볼게요. 사실상 수면이 가능할 정도가 네. 리클라이닝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 어제 사진 찍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뭐 그냥 트렁크 뒤에서 찍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항공기 비즈니스 시트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 참 좋은 게 가끔씩 이런 차량들이 이 누웠을 때 시트를 높였을 때 그 외부 광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어쨌든 루프도 길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빼다 보니까 이 탑승자가 최대한 외부 광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용성까지 고려되어 있는 잘 그 컨셉에 맞춰서 잘 개발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아 편안하네요. 이게 시트 쿠션이 좋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아 진짜 편안해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시트들 같은 경우는 너무 탄탄해서 좀 튕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어느 정도 살짝 눌러주면서 쿠션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메리트가 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느리네, 올라오는 게. 네. 헤드레스트 쿠션이 조금 탄탄하다라는. 가운데가 좀 탄탄한 느낌.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 몸, 목 아래, 어깨에 있는 부분부터 이 종아리 있는 부분까지 받쳐주는 이런 부분의 쿠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 아, 진짜 잠이 오는. 어제 물론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약간 좀 돌려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이게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오신 분이 네.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네. 관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좀 단단한 게 그거 아닐까요? 잠자거나 이랬을 때 고개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LM 2열을 함께 타봤는데 사실 LM 2열을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언제나 그렇듯 컨셉에 맞춰서 잘 개발되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실제 그 컨셉에 맞춰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좋냐 안 좋냐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어쨌든 컨셉에 맞춰서 잘 개발되었고 특히나 자칫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알파드와의 차이도 잘 만들었다라는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또 졌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6인승 모델은 좀 다르잖아요, 우선. 네. 그러니까 6인승 모델이 과연 알파드와 얼마나 차이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주행에서 알 수 있듯 2.4 터보 엔진의 이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때문에 또 거기서도 약간 차이는 있겠다라는 건 좀 보면은 LM과 알파드는 이 세그먼트 구분을 잘 구분해 놓은 이 프리미엄 밴과 럭셔리 밴 이렇게 구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컨셉 구분을 잘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뭐랄까 이제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업무에 충실한.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쓰는 차. 네. 알파드.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약간 이제 LM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나 혹은 해외에서 온 손님들, 해외에서 온 본사 직원들, 예.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너 프리미엄이냐 바깥을 위한 프리미엄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유럽에서 고급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익스큐티브, 아 그렇죠, 익스큐티브, 윌레스, 또는 중역용 세단, 네. 아니면은 VIP 의전용 그쵸. 그런 개념의 흑림새 구성, 뭐 주행 특성 이런 것들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좀 안 좋은 얘기들 하자면은 네. 아까도 짚었던 것처럼 이제 미아리 움직임에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역시 그래도 아주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지만은 시트 폭이 이제 암레스트가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트 폭이 상대적으로 좀 좁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제 앉았을 때 안락감 자체는 좋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사실 바깥쪽 암레스트를 굳이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더 넓게 썼으면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불편하긴 하겠죠. 예, 이제 도어를 넓게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은 안쪽 트림의 일체형으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여유 공간이 줄어들었던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약간 외부 품절은 좀 센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조금 더 정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품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소 네, 그렇죠. 공공들이 아까 트럭들이 지나갈 때 네. 좀 우악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4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위치가 이제 ABC 필러 뒤쪽으로 자리를 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글라스를 조금 더 코스틱 글래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써서 좀 외부에서 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아쉬운 것 같아요. 리얼 정도 네, 좀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납 공간도 뭐 이것저것 많이 양쪽에서 지금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것도 돼 있고 AC 220V USB 충전부터 이렇게 HDMI 여기다가 다 넣어서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놔. 시트 조절은 온전히 뭐 패널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클라이밋 컨시어지 옵션이 다양해요. 마이 오리지널은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드림, 릴렉스, 포커스, 에너자이즈. 에너자이즈. 아, 이게 조금 습관이 됐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부분들은 요즘
미국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전체적으로 뭐 기능에서 빠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여러 가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좀 더 넉넉한 공간 안에서 대형 세단, 고급 세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내 몸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조를 할 수 있는 5분 전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골고루 갖춰놨다라는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알파드가 승차감이 그렇게 좋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라는 건 생각이 기준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VIP로 요즘용으로 써도 되겠다 정도의 느낌이 나와요. 물론 이제 막 엄청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요새 전체적으로 트렌드들이 예전보다 좀 승차감들이 이게 좀 애매한 게, 승차감을 역동적, 그러니까 자동차 트렌드들이 점점 역동적으로 바뀌는 건지 이게 원가 절감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차들이 좀 튀는 거에 약해졌잖아요. 예전에. 그 기준까지 고려하자면, 그러니까 요새 승차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런 MPV로서도 충분히 승차감을 잘 만들어냈구나 라는 표현할 수 있어요. 충분히. 2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2차가 100점이라고 하면 걔가 한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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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점? 분명히 그건 있어요. 얘는 약간씩 우리 옛날에 윈스톤 보면은 스프링레이트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약간씩 비교를 줬잖아요. 얘가 약간 그렇다면은 걔는 이게 하나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알파드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알파드는 코스가 막 거의 막 와인딩 타고 이런 코스여가지고 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움직여도 됐지? 약간 이 정도여서 코스가 좀 달랐죠. 어떻게 보면 지금 LM 같은 경우는 중고속 속도에서 계속 전속 주행하면서 요철이라던가 도로 이음새라던가 포트홀이라던가 이런 순간적인 큰 충격을 받았던 거고 알파드는 계속 자잘하게 계속 그 있었던 거니까 좀 성향 차이 있었죠. 노면 차이가 거의 비슷한 코스를 그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저 새로 나왔을 때 네네 라운지 라운지 그 시승했을 때랑 이제 코스가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달렸을 때 같은 2열에 앉았을 때 느낌을 비교를 해보면은 섬세하게 조절을 한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도중에 어떤 느껴지는 매끄러움 이런 항상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LM이 확실히 훨씬 더 좋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느껴지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스타리아 탔을 때 저는 되게 좀 미식거웠거든요 차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못 자겠다. 못 쉬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응 하는 건 있어도 이걸 푹 쉬면서 갈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하이루프 MPV라고 하더라도 사실 얘는 이제 승용밴이 아니고 어쨌든 물론 하이에이스가 승용밴도 하지만 승용밴 개념이 더 컸던 차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쪽 계열들은 원래는 상용밴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카니발을 키웠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밴, 밴을 승용차로 바꿨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원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형태는 그 전형적인 일본식 원박스 원총 1.5박스 스타일의 차를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뼈대를 보면은 승용 개념의 그쵸, 네. 플랫폼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있었던 것 같네. 다만 이제 TNGA 플랫폼이 저는 이제 약간 늘 약간 그런 의문성은 있어요. TNGA 플랫폼이 참 좋은 플랫폼인 건 맞는데 이 차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을 위한 플랫폼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물음표가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TNGA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네.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기는 네. 하지. 근데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TNGA가 일체감과 명료함에 좀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탄력감과. 근데 그게 과연 프리미엄에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살짝씩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